제가 한민 씨한테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네. 왜냐면 저는 그 상초단에 그분을 만나보긴 했는데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논의를 거쳐서 이 와우팁에 참여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잘 모르거든요.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 상초단에 타고 연락이 됐어요? 사실은 뭐 저도 작업자고 이제 뭐 우리 인혁이도 주로 네. 작업도 많이 하고 하지만 사실 작업실에 있다 보면 모든 소통은 컴퓨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네, 뭐 취향저격 EDM이라던가 뭐 또 EDM에 관련된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고 페이지에 관심이 네. 많아서 이제 그래서 취향저격 EDM 쪽도 제가 컨택을 해서 요즘에 또 뭔가 같이 해보려고 또 논의 중에 있고 또 상춘에 또 그런 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EDM 커뮤니티들이 또 약간 연계가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상춘에서 이제 연락을 먼저 해서 미팅을 잡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또 인력도 있고 또 뭐 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같이 하면 좀 또 시너지가 좀 생기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먼저 제안을 했더니 되게 고맙게도 되게 또 너무 참여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죠. 네. 그럼 이제 상춘 쪽에서 이제 편집과 네. 촬영 같은 걸 맡아주고 오레인 역시 이제 뭐 진행하고 네. 제가 대본을 쓰는 걸로. 네네네. 그러니까 시즌2에서 어떤 컨텐츠로 달라질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금 여전히 백지 상태인 거죠? 우선은 같이 네. 뭐 인터뷰 형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장소도 지금 뭐 고민 중이긴 한데 또 네. 여기서 만나뵐 수도 있고 칸의 표정이 좀 안 좋아졌는데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집점이라던가 혹은 뭐 애프터 이펙터를 활용한 네. 뭔가 뭐 자막 또 제일 크게 바뀌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자막 처리를 한다는데 그동안은 이제 CSP가 하기에는 혼자 하기에는 좀 버거웠던 일인데 네. 이제 무조건 자막이 들어가서 뭐 지하철을 오가신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셔도 그냥 소리 없이 보셔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쉽게 설명해서 시즌2는 거의 라디오 스타급으로는 편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주면 좋아. 아, 지금 이렇게 버프질을 해줘야 돼요. 버프질 해야 돼요. 버프질 해야 돼요. 편집팀들이 정리를 하죠. 편집팀 보고 있나? 잘 부탁합니다. 네. 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컨텐츠이기 때문에 대화 시간 네. 일이 많아요. 저도 되게 즐거워요. 왜냐면 네. 제가 어떤 아티스트에 대해서 그냥 클럽 가서 DJ만 보고 가끔 사석에서 마주치고 이런저런 얘기만 했지 네.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그러면서 저도 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대본 만드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좀 리액션 좀 해주세요. 진심이 안 느껴지니까 리액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MC가 아, 그 리액션 연습, 리액션 학교를 좀 다녀야겠어요. 리액션을 꼭 앞으로는 시즌2에서 네. 더 열심히 발전해주세요. 네. 아,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뭐 화질이 엄청 좋지도 않고 뭐 진행자들이 재밌지도 않고 좀 진지한 인터뷰고 자막도 없고 가끔은 좀 사운드가 잘 들지도 않고 약간 불친절한 방송이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보셔서 개인적으로 놀랍기도 했고 또 감사하더라고요. 다음 시즌에는 조금 더 다듬어서 나올 테니까요. 계속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진짜 많이 배웠고 많이 즐겼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들의 관심이 모여서 또 시즌2도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제작될 거라는 그런 성과도 됐고 그래서 이 모든 두 분, 고생하신 두 분과 그리고 많은 도움 주신 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시작할 때부터 저희를 좀 도와주신 협찬사 분들도 좀 계세요. DJ 코리아와 또 파이어니어 코리아가 같은 회사죠. 네, 거기에서도 좀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또 우리 인혁이가 쓰고 있는 소다몬 선글라스, 또 그리고 그 외에 뭐 저희 콘서트 할 때 도움 주셨던 뭐 LED 업체 분들도 그렇고 뭐 또 너츠미디어도 그렇고 저희를 지금 도와주신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신데 또 우리가 이걸 진행하면서 또 앞으로도 더 도움을 주실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종류의 일들로 미팅도 되게 많이 했고 뭐 파티럽이나 뭐 클럽매니아나 그 외에 여러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저희에게 이제 조금 많이 힘을 실어주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단단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네, 시즌2에는 조금 더 대중화시킬 수 있는 EDM 아티스트와 EDM 문화를 조금 더 대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거나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아마 7월 중순쯤부터 시즌2가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7월 중순에 또 시즌2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와우!